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659쪽에 달하는 아주 두툼한 책을 펴냈습니다. 지난주 김영사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책 제목은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올해 이제 77세 곧 80을 앞두는 우리 사회의 원로죠. 그런데 이 영문판을요, 지난 6월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Resolved라는 제목으로 낸 적이 있는데, 요번에 한국어판을 낼 때는요, 영문판에 없는 챕터 하나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제5부, 나이 정치 참여 부분, 이 22쪽 분량에 그치는데, 요게 보면요, 2017년 1월 12일, 그러니까 한국에 귀국하던 날이죠. 그로부터 2월 1일은 대선 출마, 불출마 선언을 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중도 하차하던 날인데, 요 22일간에 걸친 자신의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한 회고입니다. 회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반기문 대망론이란 게 엄청나게 있었죠. 그런데 한국 대선 정치의 소용돌이에 한 20여일 휩싸이다가 어찌 보면 도망치다시피 정치판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20여일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요. 반기문 전 총장 하면 굉장히 온화한 이웃집의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이미지인데 이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해서 폐륜, 후안무치 추잡한 정치 공세. 그러니까 폐륜 후안무치 추잡한 정치 공세. 자신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문재인 세력을 향해서 폐륜이다, 후안무치다, 추잡한 정치 공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퇴주짜 논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연차한테 20억 달러, 20만 달러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온갖 수많은 비방 댓글을 우리 경쟁은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치켜세운 문재인에 대한 실망도 이 책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그러하니 악성 댓글이나 가짜 뉴스가 더 판을 치고 횡행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을 직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전차표, 인천 국제공항이 내려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만 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집어넣었던 그 해프닝이 있었죠. 전차표 잘못 끄는 것은 우스개에 불과하니 신경을 안 쓴다. 그러나 박연차 씨에게 20만 불을 받았다는 보도는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주간지가 반기문 전 총장 귀국하는 날짜, 그러니까 2017년 1월 12일에 맞춰서 뭐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이 외무부 장관 시절에 베트남 외무부 장관이 와서 서울에서 만찬할 일이 있었는데 그 만찬이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만찬 2시간 전인 4시 30분에 당시 반기문 장관이 박연차를 따로 만나서 돈 봉투를 받았다 하는 이런 의혹 제기였는데 사실은 이렇답니다. 박연차는 그날요, 7시 30분 만찬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다가 뒤늦게 도착해서는 뭐 째째하게 시시하게 이렇게 와인 마시냐, 폭탄주 한잔 세게 마시자 하면서 깽판을 부렸다. 박연차가 이제 베트남에서 크게 사업을 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나름대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으니까 그날 이제 만찬에 초대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깽판을 부리던 사람인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웠다. 나중에 그게 다 허위로 드러났는데 그때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서운함을 표시를 했고요. 퇴주짜 논란에 대해서는 이때면 여기서 이제 폐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신의 그 반씨 집안 관례대로 첫 절을 올린 다음에 퇴주짜을 붙인 묘소에 이렇게 뿌렸고
두 번째 절을 올린 다음에 그 퇴주잔을 음복을 한 건데, 이 드루킹 세력이 이걸 어떻게 악의적 편집을 했냐면, 첫 번째 절을 올린 다음에 바로 퇴주잔을 음복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광범위하게 퍼뜨렸는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의 경쟁을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치켜 세웠으니까 이런 세력들을 향해서 폐륜이다. 그러니까 재래까지, 조상을 향한 재래까지 정치공작 수단으로 일삼는 것은 폐륜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7년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어떠냐, 지금이 다른 게 없다,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어제 이제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어제 토요일판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기자가 정치판이라는 게 어느 나라나 야만적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물론 그렇지만 요즘 정치는 점점 더 저질이 돼가는 것 같다. 여러 대통령을 모셨지만 본인이 과거엔 여야 간의 인간적 예우가 있었다. 국회에서 날선 말을 주고받더라도 저녁엔 타협하고 그 다음날엔 웃으며 만나 다시 정치가 굴러갔다. 지금은 국민을 두 파로 갈라서 싸움과 증오를 부추긴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현재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세력의 폐륜, 반기문이 참을 수 없었던 문재인 세력의 이제 폐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기문이 참기 어려웠던 문재인 세력의 오류가 있는데, 그건 정책적 오류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달 30일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반기문 전 총장이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북한에 미군 철수 주장의 명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치 문제에는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두 가지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는 탈원전이고 하나는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0년 동안의 최대의 치적으로 꼽히는 게 파리 기후협약을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 그걸 체결을 시켰다. 이게 반기문 총장의 건데, 그때 미국은 빠졌어요. 미국도 그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트럼프가 그걸 파기를 해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거로부터 저탄소 뭘 해가지고 지구를 지키자 하는 그런 거였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요,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자신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신은 누구나 언제든지 용서를 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그러나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이나 인간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자연은,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고 파괴한 인간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자연이 가는 길을 인간은 협상할 수가 없다. 자연이 주는 경고를 경청하고 여기에 대응해야만 한다. 기업인들 포함해서 모두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걸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인류의 대재앙이 닥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가 갖고 올, 지금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면서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뭐 토네이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런 반기문, 파리 기후협약을 앞장서서 체결했던 반기문의 눈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이 탈원전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왜? 원전은 청정에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원칙은 저탄소입니다. 저탄소인데 원전, 청정에너지,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인 원전을 줄이고 그 대신 문재인 정권은 뭘 했죠? 예,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야말로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가장 어찌 보면 후진적인 발전 방식인데 그거를 했다. 그리고 무슨 뭐 태양광 발전이네 뭐네 풍력 발전이네 해갖고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운동권 세력들의 밥줄을 대주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이 탈원전,
두 개만큼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는 탈원전이고 하나는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핵 협상 당사자죠. 그런데 남북 문제를 오래 다뤄본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를 외교부 시절부터 유엔 사무총장 시절까지 반기문 총장은 정말 북한 문제를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거를 나름대로 지켜보고 거기에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종전선언 이건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잘라 얘기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 비핵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숙제가 하나도 안 풀리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것은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헛소리냐. 9.19 군사합의에서도 종전선언 비슷한 걸 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하면서 평화적 교류, 비핵화 약속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종전선언 이거 해서 뭐하냐 이거는 정치쇼밖에 안 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도 잘 지키지 않고 여전히 제멋대로 하는데 우리 국민들 자존심은 생각도 안 하냐.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에 구실만 주게 된다. 유엔사 해체해라. 이제 전쟁 끝났는데 왜 남측에 유엔 사령부가 존재하느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만 줄 뿐이다. 그리고 비핵화의 진전은 전혀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요. 새로 선출될 내년 3월 9일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북한에 끌려다니며 애걸복걸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죠. 주권국가의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은 우리에게 늘 받아먹으면서도 큰소리치는 어찌 보면 의리, 갑행사회를 하는 이런 게 지금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은요.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거죠. 북한은 늘 우리한테 손을 벌려서 뭘 받아먹으면서도 받아먹고 나서도 큰소리 뻥뻥 치는데 그 앞에서 김정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 문재인 아닙니까? 이런 거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 좀 당당하게 하자. 천안함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하느냐. 고립될수록 북한만 손해본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중국 문제도 얘기했는데 내년 2월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청와대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중관계에 무슨 묘안이 있는가 그랬더니 반 총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불필요한 기대를 중국이 한국에게 갖지 않도록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1953년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6.25를 일으키고 핵무기 개발하면서 늘 도발해온 조금 북한이기 때문에 이게 한미동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도 사드 지금 한국에 배치된 지금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싫으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핵미사일 도발하지 않고 비핵화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압력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이제 좀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요 이 친중 친북 이거는 정말이지 어떤 우리 외교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난 것 아니냐. 사실요, 6.25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에서는요, 6.25 전쟁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Korean War죠. Korean War. 한국 전쟁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6.25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항미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저항해서, 항미, 미국에 저항해서, 원조, 조선을 원, 돌 원자입니다. 조선을 도운 전쟁이다 이거예요. 항미 원조. 그러니까,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산 전선까지 밀리다가 9월 3일이었나요? 맥아더의 그 기적적인 인천 상륙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쭉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는데, 예, 그때 뭘 했죠?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 밀린 거죠. 그래서 일사후퇴,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아, 그래서 그때 그런 노래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요, 예, 중국은 6.25 당시에 우리의 적국입니다. 아, 그 다음에 북한을 김일성 세력을 도와줬던 사람이고, 우리 국군들을 무참히 많이 살상을 했던 그런 세력입니다. 예, 그런 중국에게, 예, 뭐, 그, 뭐라 그래요?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요?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다. 중국의 중국몽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문재인이 청와대학인가요? 거기 가서 연설하는데, 그런 정말이지 주권국가로서의 그 주권국가 원수로서의 그 자존심을 내팽개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한일 정부 간에 합의한 공식 문서를 뒤집는 건 망신스러운 일이었다. 이게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요, 이쪽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100%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 간 공식 합의였고 미국도 거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를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 간 합의를 뒤집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었다 하면서 넬슨 만델라 얘기를 한일 관계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7년인가 28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가 과거는 여는 게 아니고 닫는 것이다. 미래를 여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면서 한일 관계도 그렇게 다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의 패륜과 오류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